관광조끼 관련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같이 보실까요? 반강조끼 관련. 아이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길이 좁네요. 왕복 2차로 시골길이네요. 아, 밤길이면 진짜 위험하겠죠. 그래도 이분은 차가 오는 길을 마주보고 가시네요. 그죠? 만약에 등지고 가시는데, 이쪽으로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이런 트럭이 오면은, 위험하겠죠. 저한테 글이, 이게 언제 올라왔나? 이 글이 5월 21일 11시 4분에 올라왔습니다. 5월 21일. 어떤 내용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반강조끼 관련 요청합니다. 춘천경찰서 금호동, 서울의 금호동, 금호동 동네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금호동. 금시고 이름이 호동이에요. 저랑 친한 분입니다. 춘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팀장. 저랑 아주 십몇 년된 친한 아우님이세요. 한국교통조사학회에서 저랑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2008년도부터 알고 지낸 친한 아우님이신데요. 춘천경찰서 금호동 경감에게 한벌을 받아, 입어보니까, 진짜 좋다. 유용할 것이라 생각돼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올리는 곳이 없어서 찾다가, 스스로닷컴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경찰서 사북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감 누구누구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공정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으시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문철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서투른 글을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사연은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강조끼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97년도 교통사고 조사를 시작으로 강원도경찰청 교통사고 2조사관, 교통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 EDR 등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26년간 하였으며 금년 1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춘천경찰서 사북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북파출소는 춘천에서 화천 쪽으로 춘천댐을 지나 30km 지점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간 농촌 지역으로 한계면 16개리에 인구는 약 2,4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농기계 및 보행자가 편도 1차로인 국도 5호선을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80% 이상이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도경찰청이나 본서에 근무할 땐 느끼지 못했으나 막상 시골 사북파출소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야간 보행 중인 노인분들께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보통의 통행 방법으로 사고 위험이 잦은 지역입니다. 시골에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한 대부분 연세가 많으셔서 교육 효과는 크지 않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로가 굽어진 산길에 편도 1차로 도로로서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동물의 출몰로 인해 로드킬 사고도 빈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국도 5호선 도로 확장 공사가 시행 중으로 대형 덤프 차량이 많이 운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은 더욱 높은 상태입니다. 공사 중인 도로는 춘천에서 화천과 철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지리에 밝지 않은 운전대를 운행이 잦은 곳이며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다 보니까 고령의 노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반강조끼를 우리 관내 노인분들을 위해 제공해 주신다면 노인분들 및 운전자에게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이 될 것을 판단되기 염치 없이 부탁드립니다. 누구든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따뜻하신 마음과 좋은 말씀을 저희 지역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강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경찰서 사북파출소장 정누구누구 올림. 주소, 전화번호.
한문철 변호사님께 제공해 주시는 방광조끼. 저는 방광조끼를 제공해 주지를 않아요. 제가 테슬라 자동차의 사장도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요. 제가 빌 게이츠도 아니고요. 제가 돈이 뭐 몇조 원 있으면은 그 중에 몇천억을 해서 이걸 갖다가 몇백만 장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단지 저랑 친한 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둥맘님처럼 저랑 친한 분들, 그분들 바로 이웃분들 몇몇 분들께는 제가 한 10장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글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대구에 특강 다녀와서 밤에 이걸 읽었거든요. 자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새벽에 깼어요. 이걸 뭐라고 답해야 될까? 어제 수요일 날 JTBC 한블리 녹화 있는 날이죠. 녹화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이렇게 놓고 답장을 썼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장 썼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난 4월 4일 제가 춘천문화원에 특강 갔었습니다. 춘천시에. 그럼 가면 거기에 춘천에 이렇게 미리 떠요. 한문철 변호사 특강 온다고. 춘천경찰서의 교통범죄수사팀장 우리 금호동 아우가 형님 춘천 오시네요? 제가 저녁 모시겠습니다. 오 그래 아우님 그래 고마워. 제가 4월 4일에 춘천문에 특강 갔던 날 금호동 아우가 맛있는 춘천 닭갈비 모시겠다고 강의장까지 와서 강의 듣고 기다렸다가 저를 아주 멋진 데를 저를 네 그래서 저녁 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늘 어느 정도 좀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우님 자 이거 밤에 자 재수 씨하고 같이 이거 산책할 때 입어. 그리고 친한 분들 좀 한테도 나눠드려. 그래서 제가 몇 장 나눠드렸죠. 나눠줬죠. 몇 장 주고 그랬더니 아마 선배님이시니까 드린 것 같아요. 아까 그분께 사부 파출소장님한테. 그중 한 세트가 소장님께 전달되었군요. 입어보시니 효과 있던가요? 가로등 없고 인도가 없고 그 시골길이 인도가 없잖아요. 도시는 인도가 있지만 인도 있는 데는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가면 괜찮은데 차도와 인도가 없는 곳이 문제죠. 그리고 가로등도 없는 곳이 문제죠. 가로등 없고 인도가 없는 시골길, 특히 밤길 걸을 때 보행자 안전에 몸에 경광등 몇 개 붙이고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도움 되겠죠. 방광조끼 효과를 알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쓰신 글이요. 제가 근무하는 사북파출소는 춘천에서 화천 방면으로 춘천댐을 지나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간 농촌지역으로 한 개면에 16개리, 인구는 2,4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농기계 및 보행자가 편도 1차로인 국도 5호선을 주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80%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그럼 2,400명이 80%면 노인이 얼마예요? 2,000명이잖아요. 제가 만든 방광조끼 언젠가는 제가 판매할 겁니다. 원래 이거 판매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2월 말에 제가 호치민에 갔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거 팔지 말자. 이거
모자랑 조끼랑 2만 장 이거 사회 공헌하자. 탄초위 8월이나 9월에 특허 나올 것 같은데 특허 나올 때까지는 그냥 필요한 분들을 그냥 드리자. 유튜브에서 그동안에 나한테 돈 보낸 거 그거 예, 그거 원래 기대 안 했던 거잖아. 여보 나 돈 좀 쓰게 해줘. 집사람이 처음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세요. 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지금은 그냥 하지만은 나중에 저도 팔 거예요. 지자체 큰 기업에 나중에 팔 겁니다. 가격표 붙어있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팔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호치민에서 제가 호치민 여행 가서 안 팔기로 마음을 결심한 겁니다. 가격표 조끼는 7만 원, 모자는 4만 원이에요. 원가만 해도 1억이 넘어요. 원가가 40% 넘어요. 그러면 모자 4만 원, 조끼 7만 원, 한 세트가 11만 원이에요. 2천 개면 얼마예요? 2억 2천이에요. 그럼 2천 명한테 2억 2천, 아이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큰맘 먹고 모자 2만 개, 조끼 2만 개 만들어서요. 벌써 13,000 세트 남고 이제 7,000 세트 남았어요. 이거 이제 5월은 거의 다 하고 6월 되면 이제 없어져 끝나요. 그래서 지금 만 세트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8월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전동일체어, 의료용전속부터 라이더분들의 배달통, 폐지 줍는 분들의 손수레, 두를, 방광망토, 그것도 2만 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좀 더 크기를 키우고, 또 여기다 스트랩 달고, 여기다 또 안전벨트 좀 입고 끼고 그랬더니, 단가가 또 이렇게 견적 올라왔는데, 도저히 단가가 안 맞는데요. 단가가 지금 무진정 올라가고, 지금 2억 더 결제해달래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달에 5억, 추가로 5억 결제하고 또 2억 결제 또 해야 돼요. 지금 결제한 게 지금 10몇억이에요. 한 15억 정도 결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20억까지 지금 20억은 쏟아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에 꼭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씩 나눠드려야 돼요. 반광모자, 반광조끼, 반광망토가 왜 필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널리 많은 곳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엔 제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든지 지자체가 나서든지 아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러다 빵 들이받으면 죽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대기업에서 야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도 나서자. 대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해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춘천경찰서 사북파출소 관내 노인들 2,000분께 다 드리고 싶죠. 그 마음 굴뚝 같지만 예, 춘천경찰서 사북파출소 소장께서 한문철 변호사 사연 보내니까 2,000장 보냈어? 우리 동네는 더 심해. 우리는 더 위험해. 다른 데 또 보내달라고 한 세 군데 보내면 끝나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시군 단위로 제가 저랑 친한 분들이 말씀하시면은 50개, 100개 정도 보내고 있어요. 그 동네 폐지 줍는 분들께 드리라고. 지금까지 비율이면은 사북파출소 관내 노인분들께는 한 10세트나 20세트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호동 아우가 저한테 형님 거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또 소장님의 정년을 앞두시고 그 진심 어린 그 사연 제가 뿌리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은 좀 열어놓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내드리면 될까요? 나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 어느 정도. 근데 이곳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소송을 했었습니다. 판결문이 하나 보시죠. 춘천에서 저 위쪽으로
2017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2017년 5월, 요즘이죠. 밤 8시 분경에 무쏘 차량이요. 밤에 가다가 앞에 가는 전동일체요. 밤 8시 분경에 앞에 가는 전동일체로 꽝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전동일체를 타고 가시던 80세 노인분을 들이받아갖고 돌아가셨어요. 길 가장자리로 가는, 아스팔트 길 가장자리로 가는 꽝 들이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가시는 게 이쪽으로 걸어가시는 이쪽으로. 뒤에서 오던 무쏘가 들이받아갖고 돌아가시는 밤에. 왜 때문에? 뒤에서 들이받아서 백대빵이겠죠? 그게 아니에요.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서 밤에, 아, 휠체어에 반사경이나 조명등도 없다. 왜 어두운 전동일체를 타고 갔느냐? 과실 20%.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에서 주겠다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소송에서요. 제가 소송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전동 스쿠터입니다. 전동 스쿠터는 저렇게 불이 있지만 전동일체는 저런 불도 없어요. 보시죠. 자, 전동 스쿠터는 그래도 불이 있어요. 저렇게 미등이라도 있는데. 전동일체는 저런 것도 없어요. 저런 불도 없이 시커먼 게 가면은 그냥 차가 들이받죠. 이것도 위험해요. 전동 스쿠터도. 자, 그런데 전동일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요 뒤에 시골길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런 걸 많이 타고 다니시죠. 지금 왜 이렇게 흐린가? 잠깐 좀. 저 뒤에 뭐 있죠? 번쩍번쩍하죠? 번쩍번쩍. 삼각형. 저 삼각형 잘 보일까요? 저 삼각형? 저 삼각형 저거 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보이면은. 요거 허연 거. 예, 요 하얀 거. 요거를 이만큼 다 보이게 하면 어떨까요? 예. 저는 저게 방광 망도. 저거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죠. 이만큼 보이게. 그게 바로 방광 망도입니다. 방광 조끼보다 네 배 더 크게. 제가 사부 파출소 관내에 2,000분의 노인분들께 제가 조끼는 제가 그게 못 보내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좀 서운하시겠지만, 다른 데서도, 우리도 그러면 저 못 보내드려요. 우리 금호동 아우가, 아, 지난번에요. 우리 금호동 아우랑 같이 그 닭갈비 먹을 때요. 인제경찰서에 또 아주 그 멋진 그, 이, 교통사고 예방으로 해서 강의를 잘 하시는 그 행정관 한 분이 또 오셨었어요. 그분께, 아, 인제 거기도 촌이지. 그럼 거기 인제에서 그 또 사고 예방으로 해서, 보행자 사고 예방으로 해서, 우리 호동아우, 호동원대 폼준 잡게 해줄게. 인제경찰서, 우리 송, 누구, 행정관. 그때 제가 술 한잔 딱 한 김에. 내가 100세트 보내줄게! 100세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금호동하고,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뿜뿜입니다. 그랬는데, 사복파출소 관내 우리 노인분들에서 제가 모자랑 조끼 100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천시에 제가 100개 보내드려요. 제천시에. 그리고 또 제가요.
100개면 많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또 하나 볼까요? 아이고, 이게 왜, 여기 볼까요? 예. 교통사고 전문 함설 변호사, 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 인구가 몇십만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반가우 의료 기타. 자, 한문철 변호사가 광주 북구에 1,430만 원 상당의 반광 의류를 기타겠다. 반광 조끼와 모자 130세트. 130세트가 판매가로 1,430만 원 상당입니다. 근데 일개 면에 제가 100세트 보내면은 상대적으로 무진장 많은 겁니다. 우리 철 기장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 광주 북구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전달하여 사고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많이 못 보내드리지만 대신 제가 다른 걸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춘천경찰서 사북파출소 관내에 노인분들 2,000분이시라고 그랬죠. 여기는 요게 조금 요만큼이죠. 방광망토는 이만큼을 다 두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을. 6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방광망토가. 방광망토 나오면은 사북파출소 관내에 모든 어르신들 전동 휠체어 또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 타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방광망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출소장님께 네, 100개든 200개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진짜 마음은 2,000분 노인분들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다른 분들께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함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반광조끼 이게 밤에 시골길 인도가 없고 가로등 없는 곳에서 보행자를 지킬 수 있는 이야 진짜 300m에서 보이니까요. 전각반 두르고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반광조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중에 제가 춘천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금호동아우랑 우리 소장님이랑 소주 한잔 하십시다. 고맙습니다.